안녕하세요. 회색토끼예요. 오늘은 한번 수란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수란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짜 신선한 계란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신선한 계란이 없다면은 소금이랑 식초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하면은 잘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별로 되게 신맛만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 물에 2% 정확하게 맞춰서 해도 식초를 넣으면 무조건 신맛이 무조건 나더라고요. 이게 안 나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란을 할 때 무조건 신선한 계란을 써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물을 끓여주세요. 자, 이제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때가 되게 하기 좋은 온도예요. 이렇게 되면은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계란을 깰 거예요. 계란은 무조건 그릇을 사용해주세요. 그래야지 되게 좋거든요. 이제 넣을게요. 계란을 넣을 건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둥글게 저어주면 안에 가운데 소용돌이가 생기죠. 이때 가운데에 넣어주면 약간 몽글몽글하게 뭉쳐주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잘라볼게요. 아주 좋죠. 이런 걸 이제 아스파라거스나 소금, 후추 조금 해가지고 먹으면.